낙관론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그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의 장세의 편승에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이경민 투자 전략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월말에 힘들었어요 한번. 네. 네. 1월 시장이 이제 그 바람에 후다닥 끝났는데 어떻게 보죠? 1월 시장을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한마디로 정리드리면 롤러코스터 같았다라고 네.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월 초만 하더라도 3,260선까지 장중에 넘어서면서 끝없이 상승할 것 같았지만 예, 예. 그게 정점으로 장중 변동성이 어마어마했거든요. 하루에 뭐 70포인트, 100포인트 움직이는 거는 뭐 예산 일이었고 예.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1월 초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였다가 또 며칠 사이에 그래요. 상황이 바뀌고 어제 오늘 네.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의 급등이 네. 반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기증이 나면 좀 쉬어야 된다. 현기증이 나는데 너무 계속 뛰려고 하거나 움직이려고 하면은 다칠 네.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적극성을 띄고 베팅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회복하긴 했으나 네. 그냥 그 출렁거림의 반작용인 정도인 것 같다. 그럼 왜 그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출렁거림이 심할까요? 일단은 좋은 변수도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은 고점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1월 초에 3,260을 찍은 예. 뒤에는 고점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첫 번째 뭐 과열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겠지만 예. 1월 중순부터 조금 눈에 띄는 변화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좀 약해졌습니다. 경기, 네, 경기 흐름, 그러니까 경기 경제 전망. 예. 뭐 IMF에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 그렇지만 1.4분기 GDP 성장률 전망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블룸버그에서 집계하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전 세계 예, 이코노미스트들이 예. 경제 전망을 하는 것들 보면은 G10 주요국들의 GDP 성장률 전망이 이 1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반전을 했습니다. 1.4분기까지도. 무슨 말이냐면 1.4분기에는 야 이제 성장권으로 들어갈 거야라는 기대를 했다가 전년 동기 대비 네 1월 중순부터는 이게 마이너스로 가네 그러면서 마이너스 0.6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갖고 불안하면은 뭐 좀 출렁이기도 하고 또 경기 부양 정책이 있다 보니까 네. 또 거기에 기대감들로도 반등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지해줬던 아 이제는 경기는 좋아져라는 네. 심리들이 좀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 흐름들이 이전 분위기와는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큰 이유를 생각보다 빨리 안 회복되는 경기. 네. 백신은 그리고, 나왔는데 바로 눈앞이 이제 결승점인 것 같은데도 잘 발이 안 떨어지는 이 상황. 안 떨어지기도 하고 백신 접종 속도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고. 네.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그나마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곤 있지만 사망자 수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이 엇갈리면서 각국 정부들이 봉쇄 조치를 쉽게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럽도 독일이 전면 봉쇄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걸 2월 말까지 3월 초까지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예.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봉쇄 조치를 높였다가
좀처럼 낮추질 못하고 있어요. 겨울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언제 끝날까에 대한 퀘스천마크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은요 참 기대 대비 퍼포먼스가 맞습니다. 어떠냐 네. 그냥 그걸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지난 작년 3월 4월로 돌아가 보면 그런 지옥이 없었는데. 네. 야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좀 괜찮네. 맞습니다. 뭐 돈도 열심히 풀어주고 멸망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 뭐 이러면 계속 오르는 거고. 맞습니다. 기대보다 약간 모자라기만 하면 출렁이게 되죠. 참 이렇게 좋아졌는데. 제가 작년 3월 말에 나왔을 때 네. 사자라는 말씀을 드렸다가 모두들 당황하셨던 그 말 들을 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때도 댓글을 보긴 했는데. 예. 저런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 주식을 사라 그런다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무슨 예. 말이냐면 예. 지금 시장의 눈높이, 투자자들의 눈높이 이게 높아질까 낮아질까 경제가 아무리 좋다라고 전망을 해도 높아진 기대치를 계속적으로 미스하게 된다면 시장은 네. 불안해하거든요. 반대로 경기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기 예. 시작한다면 예. 주식시장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먼저 좀 앞서가서 주식시장도 좀 과열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컸던 사항들을 조금 덜어내는 과정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좀 주가가 내려가야 안정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좀 기간 조정일 수도 있고 주가 자체에 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면 좋을까요? 저는 2,800, 2,700 선을 좀 깨는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네. 말씀하셨던 이익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전망들은 큰 흐름에서는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보는 12개월 포워드 PR이라는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를 저는 3년 평균을 가지고 이렇게 밴드를 설정해서 보거든요. 플러스 1 표준편차, 마이너스 1 표준편차, 플러스 2 표준편차, 마이너스 2 표준편차 이렇게 보는데 재밌는 것은 작년에 코로나19 때 저점을 기록했던 게 마이너스 2 표준편차 수준에 딱 찍고선 튀어 오르기 시작했고요. 네. 이번에 2020년 8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단기 고점이 나왔을 때 이번에 출렁이기 시작할 때 정점을 보면은 3년 평균에 플러스 3 표준편차입니다. 밴드 안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사이클로만 본다 하더라도 왜 3년을 보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가지고 보면은 뭐 편차는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점에서 고점까지 고점에서 저점까지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망치라는 측면에서 좀 매깅이 되거나 리딩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딱 2년으로 자르기보다는 3년이 좀 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아이고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도 있지만 좀 긴 호흡에서는 작년 똑같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꼈는데 지수가 달라졌죠. 작년 8월에는 코스피가 2450대에서 예. 3년 평균에 플러스 3표준 편차를 찍고 기간 조정을 거쳤다면 네네. 이번에는 3200선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겪고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3년 평균에 플러스 3표준 편차라는 네.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네. 거의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라 그냥 보시면 돼요. 보통 플러스 2표준 편차를 놓고 보긴 하는데 네. 그건 발생률이 뭐 5% 전후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면 예. 3표준 편차는 거의 극히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근데 이 그 IT 버블 이후에 3표준 편차를 찍었던 적이 딱 네 번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 역사적으로. 네. 그러니까 3년 평균 주가보다 밸류에이션보다 3표준 편차까지 이렇게 높아졌을 때 주가가 네. 예. 보면은 2004년, 2005년 12월, 네. 2007년 7월 그리고 2014년 12월, 그리고 2020년 8월, 그리고 예. 이번. 예. 요번까지 합치면 다섯 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수준을 넘어서 레벨업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 딱
제일 좋은 케이스가 2004년 12월하고 작년 8월인데요. 네. 두 경우는 유일하게 두 번은 모두 밸류에이션 밴드가 올라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이익 전망도 올라가고 밸류에이션도 확장되는 국면이었다는 예, 예. 거죠. 이때는 공통적으로 나타난 건 플러스 1 표준 편차 수준에서 지지력을 받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 이익도 좋아지고 밸류에이션도 확장되다 보니까 1 표준 편차 수준 정도는 지지를 받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2650, 26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상향 조정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익 전망이나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는 2700선 전후 정도면은 충분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부담을 완화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지수는 과거에도 이 정도 네. 이익 나는 기업들이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네. 2월 전망을 하면서 제목을 썼던 게 명확해진 투자 전략 바이 앤 스트롱 바이라고 썼어요. 오.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털고 가야 되는 건 맞고 조정이 있고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고 네. 최근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다 보니까 뭐 장중에 갑자기 뭐 100포인트 빠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략은 심플해졌습니다. 사거나 음흠. 더 빠지면 더 사자.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5개월 만에 같은 밸류에이션 레벨이 500포인트가 올랐어요. 2450에서 예. 3200, 아니 600, 700포인트가 올랐죠. 5개월 만에 오른 겁니다. 그러면은 향후 5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밸류에이션 밴드라든지 우리가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레벨 자체가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네가 말하는 이 밸류에이션 밴드라든지 상승 여력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제 조건은 네.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 이익이 좋아지고 밸류에이션은 확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경기가 좋아지느냐? 1.4분기에 대한 경기 불안감들이 있는데 IMF에서 전망치를 수정을 했는데요. 몇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0년 GDP 성장률을 0.9%포인트 올렸는데 2021년 전망치도 0.3%포인트 올렸습니다. 네. 보통 작년 GDP 성장률을 올리면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번 올해는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기저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예, 내리는 예, 거죠. 근데 예. 작년 걸 0.9%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는데 올해 것도 0.3%포인트를 상향 조정했다는 의미는 기저효과가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경기가 예상된다라는 네. 거고요. 또 하나는 경로를 알려줬습니다. IMF에서 전망을 하면서 1, 4분기는 불안해.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봉쇄 조치가 있기 때문에 올해 네. 네. 그런데 2, 4분기부터는 좋아질 거야. 경기 부양 정책 계속 들어오고 있고 유동성 계속 풀리고 백신 접종이 확산이 되면은 분명히 경기는 좋아질 거야 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네. 전달해줬고요. 예. 또 하나는 왜 이렇게 한국 증시가 좋았고 왜 이렇게 쉬는 아시아 증시가 좋았는지가 명확한데 올해 그러니까 2021년에 GDP 성장률 레벨 자체가 2019년을 넘어서는 나라는 딱 네 개입니다. 중국, 인도, 네. 한국, 미국.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이 2019년, 2021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까 말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 좀 명확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측치죠? 올해 네. 예측치. 예측치인데 예측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앞서 네. 말씀하셨던 거로 예. 다시 돌아볼게요. 예. 작년 3월, 4월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가 있었죠? 작년 3월에 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는 불가능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5월, 바뀌고. 6월, 7월 지나면서 아, 2022년 정도면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겠지. GDP의 절대 수준. 네, 절대 수준 레벨이. 예. 그런 것들 계속 앞당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기 회복 속도가 정상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곳곳에서 예.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최근 국내 수출을 한국 수출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미국 쪽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셧다운을 했다 경제를 정상화하면서
역전이 된 게 있었는데 재고율이거든요. 재고율. 보통 소매업체 재고율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도매업체 재고, 그리고 제조업체 재고율이 그 밑을 형성을 하는데요. 코로나19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재고율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매업체 재고율이 낮아요. 가게에는 물건 없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문해서 채워넣어야죠. 채워넣어야 되죠. 매대. 네. 예. 그러면 채워넣는 과정에서 제조업체 재고율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네. 납품하니까. 네. 근데 제조업체 자체적으로도 재고를 쌓아야 되는 수요는 계속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평소 수준을 했어야죠. 네, 해야죠. 그러면은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미국 쪽 소매 판매 지표들은 조금 둔화되고 있어요. 네. 근데 제조업 지표들은 굉장히 계속적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발표된 그리고 어젯밤 발표된 미국 PMI라든지 중국 PMI들이 좀 전월 대비 꺾이긴 했지만 예. 실질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는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제조업 재고율이 떨어질 때는 한국 수출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렇겠죠. 한국에서라도 사, 네, 사서 맞습니다. 채워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정상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그 주점이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지금 이제 공장이 빨리 돌아간다는 건데 네. 그 이유는 심플하게 생각하면 코로나 때 공장이 못 돌아갔던 것 네. 때문에 코로나 때 사람들이 소비를 좀 덜하기도 했겠으나 네. 그렇다고 화장지를 덜 쓰겠어요. 뭘 하겠어요. 네. 휴대폰은 똑같이 고장 나는 거고 네. 사람들이 생존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그때 못 돌아갔던 공장이 뒤늦게 돌아가려면 부지런히 돌아가야 되죠. 네. 심플하죠. 네. 그런데 못 돌아갔던 기간 정도만 부지런히 돌리면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와중에 보자는 거는 그래서 소매업체 재고율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가게 매대에 물건을 찾는지 싸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전히 제조업체 재고율은 1.7 정도고 소매업체 재고율은 1.2, 1.3 정도로 조금 올라왔어요. 아, 사람들이 집에 창고에 쟁여놨구나. 네. 그래가지고 화장지 막 20롤 이렇게. 저는 이게 역전되고 과거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역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이게 정상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럴 것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그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을 네. 지원해 주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인 수요 회복에 플러스 알파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본다면 기본적인 수요에 재고를 쌓아야 되는 수요가 맞물리게 되는 구간이 2021년 정도고 이렇게 되면 한국 수출, 한국 기업 이익 개선 이런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잠깐 보여준 게 11월 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11월 달에만 하더라도 이익이 올해 이익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설까 말까에 대한 뭐 감론을박이 있었고 예. 저 같은 경우 넘어설 수 있다라고 했었고 몇몇 분들은 아니다 그래도 디스카운트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미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출이나 기업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림이라서 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아플 수 있지만 기노업에서는 건전한 조정, 되게 아름다운 조정으로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좀 아플 수 있다. 그래서 투자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짧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길게 보시는 분들 또 주식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다. 오고 있다. 이때 많이 늘려놓으면은 좀 올해 말 내년 뭐 상반기 중까지는 생각지도 못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겠다. 2700에 올해 한 해는 공장 열심히 돌아갈 테니까. 네. 공장 열심히 돌아가는데 그 수에는 한국, 중국, 대만 같은 신흥 아시아 그리고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유럽, 미국 공장들 아직 멈춰 있거나 잘 못 도니까. 잘 못 돌아가고. 그렇죠? 지금 보면은 저는 한국의 최대 수혜다라고는. 전 세계에서. 네. 그리고 그 경제만 놓고 보는 것도 있지만 주식시장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아요. 하여튼 요즘 요 때에 월드와이드리 각광받을 만한 제품들을 하필 한국에서 많이 만든다 이거죠. 네. 그리고 많이 만드는데 그게 주식시장이 별로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반도체, 인터넷, 네. 2차전지, 자동차,
제약바이오. 네. 이게 글로벌 코스피 시가총액 탑 10을 구성하는 5개 업종이거든요. 예. 그 각 업종의 시가총액 1, 2위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유 밸류에이션 비싸 부담스러워라고 예. 하시는데 과거와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 가치주로 평가됐던 산업들이 네. 변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네. 화학, 2차전지, 에너지, 2차전지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뭐 여기는 몇 배니까 과거에 몇 저희도 그걸 해보고 해봤거든요 몇 달 동안 예. 안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를 딱 이미.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면서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밸류에이션의 상단을 막아놓지 말자. 아 15배니까 비싸. 아 16배니까 비싸. 여기서 못 가. 왜냐면은 글로벌 증시 대비 글로벌 밸류에이션 대비 여전히 저평가거든요. 지금 코스피가 68%.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 회사다 생각하면 뭐 그 정도 주가가 너무 불쌍하지 않은데 네. 전기차 회사야라고 생각하면 이거 왜 이렇게 싸? 똑같이 네,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아졌죠. 그 말은 성장성이 갑자기 생겼다. 네. 그러니까 가치 평가로만 했던 나 기업들이 네. 이제 성장주로 변신을 하고 있다. 그 말은 전기차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자동차 하나 탈 거 세 대를 굴리지는 않을 거고. 네, 그러진 않겠죠. 똑같은 자동차의 수요일 텐데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좀 더 먼저 만들기 시작한 뭐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점유율이 휘발유차 시절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그.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먼저 만들었다라기보다는 현대기아차는 좀 후발주자에 가깝죠. 솔직히 예, 전기차로 예. 하면 그동안에 수소차에 대한 열망을 피력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전기차로 돌아섰는데 네. 지금 글로벌 4위입니다. 전기차 점유율로만 보면. 그리고 지금 1위는 압도적으로 테슬라고요. 2, 3, 4위가 비슷비슷한데 네. 올해 뭐 제네시스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부 성과만 보여주게 된다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순위. 예. 그러면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테슬라의 발톱 정도만 따라가도 밸류에이션 이거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익은 이미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시점으로 가고 있고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네,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대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이익이 늘어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익 레벨 자체가 바뀐다라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전과 다른 산업에서의 성장성을 계속적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전에는 파이가 그대로인 시장에서 자동차 예, 예. 시장에서 서로 싸우기 한다면 이익은 정체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예. 새롭게 성장하는 전기차라는 분야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레벨 자체가 바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망치가 많이 낮았죠.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네.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하고 작년 5월, 6월 달 말을 했을 때 그분이 되게 당황스러운 숫자로 이익 전망치를 내놓으시더라고요. 높게. 높게. 그러면서 갑론을박이 있었죠. 왜 이렇게 높냐. 음흠. 컨센서하고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 있게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컨센서스 다 저 따라올 겁니다. 따라올 거다. 무슨 업종이었어요? IT요. IT. 그래서 그런데 놀랐던 것은 그 IT 기업의 실적이 그분이 제시했던 것보다 좋았어요. 더 실제로 좋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익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과거 보면은 이런 위기나 경기 침체를 겪은 뒤에는 상당한 기간 1년 이상 동안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그림을 보여줘 왔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근데 이익의 절대치도 네. 그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얼추 이제 직관적으로 잘 안 맞아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 네네네네. 걸 텐데 GDP의 절대 수준은 그때만 못하다면서 그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면서요. 잘해야 비슷한 수준. 아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조금 높아지긴 했죠. 2019년보다. 네, 2019년보다 2021년에 2% 성장. 그러니까 그 정도 성장하는 거고 다른 나라는 심지어 뭐 낮아져 있으니 네. 회복이 빨라서 대견하긴 하나 네. 그래도 예전 수준 뭐 그 정도 수준인데 세계 경제는 네. 우리나라도 크게 보면 그런데
상장 기업의 이익만 그렇게 늘어난다면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묻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지금 4차 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의 부가가치들이 GDP에 100%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인터넷이라든지 예. 비대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평가하는 GDP에 평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기업 이익으로는 잡히는데. 네. 우와,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넷도 있고요. 인터넷 사업도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라고는 하지만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만 관련된 산업 사이클에 있어서의 성장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GDP와 IT 간의 갭이 커지는데 네. 무슨 말씀을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면은 네. 미국 증시가 GDP의 GDP 대비 비율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버핏 지수라고 해서 예, 예. 그걸 200%를 넘어선 시점이 IT 버블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IT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고 레벨업이 되면서 200%를 네. 넘어섰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를 일시적으로 하회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렇죠. 올라가고 있죠. 그거는 밸류에이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제 멀티플의 변동으로 그럴 수 있고 네. 그건 시장 논리와 네. 스토리에 따라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네. 높아지는 게 그래서 그럼 어딘가에서는 낮아지는 기업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쵸, 그쵸. 분식집 하는 분들은 뭐 적자가 엄청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썸하면 비슷한 건데 네네. 이제 상장한 기업들은 기업들 주로 이제 제조업이고 맞습니다. 제조업이고 컨택트 상황, 컨택트 상황으로는 좀 오히려 수혜를 받기도 하다 보니 묘하게 이렇게 좋아 있는 좋아지는... 분들만 딱 주식시장에 모여 있네. 이거인지 무슨 말씀인지 예. 알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모여진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양극화의 수혜를 네. 주식시장이 받는 걸 네.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 깜짝 놀랄 만한 이익이 나오는 것이다.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모두 다 행복할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네. 지금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독과점이 어떻게 보면 더 심화되는 큰 기업들이 더 커지는 예, 예. 그런 양상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리고 또 다른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거꾸로 따라오지 못한 알겠어요. 오히려 뒤처져 버리고 있는 그런 쪽들을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기도 도래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대개는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의 거울이다, 네. 반영을 한다, 내지는 그대로 비춘다, 미니어처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맞습니다. 요즘 상황은 안 그렇다고 우리가 전제를 해야 시장 상황과 이익의 변화와 주가의 흐름을 오히려 이해하기 맞습니다. 쉽다는 거군요. 그리고 소득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계속적으로 양극화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것들이 더 좋게 평가되고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원래 기업이라는 게 그렇고 상장 기업이라는 건 그 기업들 중에서도 좋은 네. 기업만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벌어지는 양극화를 팔로우하려면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네. 건 기본이었는데도 그게 그래도, 더 심해지고 그래도 있다. 그래도 그 격차가 심해지는 그 경기와도 또 이제 전혀 떨어진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들이 못하니까. 한국이 더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네. 이해가 좀 됐어요. 네. 평소에 잘 몰랐는데 이런 질문하면 혼나겠지? 아 이런 질문 하면 안 될 거야. 이건 다 아시는데 나만 모를 거야. 이러고 있다가 팀장님 오시면 조금 편해서 그냥 여쭤봤어요. 네. 예. 잠깐 중간 광고 들으시고 그러면 2월 장세는 어떨 것 같은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은지 더 궁금하신 내용일 텐데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주식하려니 보고 들을 것이 참 많고 바쁘시죠? 그래도 식사는 하세요. 두뇌도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당일 간 만든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 챙기세요. 특허 제조법으로 쫄깃쫄깃 기막히게 맛있네요. 국내산 파트로 은은하게 당 충전되고 생호두로 고소함까지. 떡 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 지금 백년화편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철학책보다 어려운 보험약관, 여러분 얼마나 확인하고 가입하셨습니까? 내가 가입했던 보험들 중복되진 않는지,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인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보험 지출을 줄이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험 리모델링 서비스 인슈업. 보험 전문 설계사가 무료로 여러분의 보험을 꼼꼼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보험 리모델링 전문기업 인슈업. 1800-7017, 1800-7017, 1대1 무료 상담하세요. 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월 시장이 곧 열렸는데, 이제 열렸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좋은데 예. 어제 그저께 이렇게 급반등을 했는데 왜 너는 이게 반전이 아니라 아직까지 조정 국면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질문하려고 했는데 예의 없다고 할까봐 아닙니다. 우리 채팅창에 우리 채팅창은요 저희 3프로TV 채팅창이잖아요. 네. 그런데 3프로를 위한 채팅창이 아니라 나오신 손님 편이에요 100%. 그런가요? 뭐 조금 그 예의 없는 질문 한다 싶으면 바로 뭐라고 그래. 너무 사실 서운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질문들 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장중시향이나 뭐 저는 텔레그램 같은데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네, 페이스북 네. 올려드리긴 하는데 장중시향에다 썼던 거는 매일 매일 체크하는 거는 거래량, 거래대금. 하락할 때 거래량이 는지 거래대금이 늘어나는지 예.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는지 거래대금이 늘어나는지 그것만 보면은 지금 급등락이 이어지는 이유는 거래대금 자체가 너무 낮아졌어요. 지금 20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늘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반등이 네. 그냥 급등락 과정에서 생기는 반등인지 네. 자 이제 흘렁 출렁출렁 끝 다시 상승 시작 이건지를 네, 네. 구별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 그 말이죠. 네, 예. 그 거래량 거래대금인데 예. 이제 거래대금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달 말에 예. 급락을 하기 전까지 계속 거래대금이 줄었어요. 20조 대까지. 네. 그러다가 지난 주말하고 그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빠질 네, 때 네, 예. 거래대금이 늘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20조 초반 20조 왔다 갔다 하던 게 23조 24조까지 늘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제 급반등을 했는데 20조로 또 떨어졌어요. 오늘 아마 20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장이 급등락을 하는데 거래량 거래대금하고 추세 방향성은 비슷하다. 시장이 급등을 할 때를 한번 보시면 거래대금이 빡빡빡빡 늘어나면서 주가도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과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오늘 거래대금이 25조, 30조까지 네, 예. 찍으면서 반등을 했다 그러면은 저도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을 텐데 네, 네.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걸 보면 안다. 일정 부분 알 수 있다. 가늠을 할 수 있다. 대체로 과거 히스토리도 그랬을 텐데 네. 얼추. 근데 이게 뭐 큰 흐름에서 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기보다는 요즘은 워낙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좀 흐름들을 잡아줄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네, 보시면 될 것 예, 같다라는 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다. 경제 지표들이. 지표가 네. 거시 지표가 네. 단기적으로 좀 술래해질 수밖에 없는 아직 뭐 코로나 한복판이니까요. 네. 네, 백신만 나왔을 뿐이지. 근데 주가는 먼저 기대했던 것들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되돌리는 과정이 좀 이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수급을 저는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아까도 2800, 2700을 좀 깨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오늘 3100이 넘어 있어요. 네. 근데 2700을 깬다는 건 한 15% 이상 빠진다는 뜻입니다.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예. 상승할 룸은 너무나도 높아 보여서 이렇게 길게 보면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예. 이렇게 짧게 보면은 깊은 조정일 수 있다. 예. 그래서 길게 보면은 좀 아름다운 조정,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짧게 보면은 아플 수 있다. 뭐 상승도 빨랐었으니까. 네, 상승도 예. 컸으니까. 예. 제가 그렇게 밴드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는데 저는 선물 네. 매매 패턴을 좀 보거든요. 외국인이 코스피가 2800 넘어선 뒤부터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을. 네. 끊임없이. 그걸 쌓아놓은 게 6조 정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대규모로 순매도를 누적시켜 놓은 거는 작년 초, 작년 말,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 그 정도 빼고는 그러니까 강한 하락을 점치거나 예견하거나 대비할 네. 때 네. 하는 짓이다. 네. 그리고 짓이라고 표현해서 확실하게 부담스럽다라는 의견 자신들의 매매 스타일을 피력했다라고 봐서 네. 근데 이게 줄어드는지를 봤더니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좀 멈춰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언제 풀릴까? 네. 뭐 2,800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3,200으로 세게 뚫어버려서 끝나거나 그러면은 더 이익, 세게 올라가겠죠. 이익 실현 하겠죠. 네. 네. 2,800 밑으로 내려가는 때마다 이익 실현 한다든지. 선물에서. 네. 네. 아니면은 3,200을 넘어서 버리면은 손실을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매수를 해버려서 예. 급등률을 시켜버리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서두를 필요는 없다. 역사적 고점을 넘기고 앞서 말씀드렸던 거래 대금이 늘고 이러면서 넘어가게 되면 그때 따라가도 한 번의 급등세는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외국인 매매 패턴을 주시하는 이유는 예.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순매수로 어느 정도 방어가 됐었다면 네. 외국인이 매도 현물 시장에서까지 매도를 하게 되면 시장이 출렁출렁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푸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또 하나의 변곡점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겠죠. 예. 옵션 만기. 왜 옵션 만기가 중요하냐? 옛날에는 옵션 만기가 별거 아니었잖니라고 하시는데 미니 선물이 생긴 거 아시죠? 네네. 예. 그건 매달 결제입니다. 근데 미니 선물에도 외국인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 요즘에. 네. 그래서 옵션 만기 때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단기적으로는 좀 1차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면서 시장이 많이 출렁인다. 그러다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외국인 선물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왔다. 아 그러면은 이쯤이 바닥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기간 조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예, 바로 예. 상승 반전을 한다든지 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상승 반전을 하게 된다면 저는 작년 11월, 12월, 1월 달에 움직였던 흐름들이 재현될 수도 있고 급반등. 네. 어떻게 보면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지금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쌓고 있는 건 지금 밸류가 부담스럽다는 네. 신호고 의지라면 네. 한 15% 정도 빠지면 괜찮을 텐데 그 외국인의 눈높이에 뭐 이 정도면 괜찮은 밸류? 그러나 거기서 한 5% 정도 올라가면 또 부담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이란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익 전망이나 밸류에이션 확장이 이어지면서 과거에 작년 8월에는 2,450이 밸류에이션 부담이었다면 지금은 예. 3,200이 밸류에이션 부담선이라는 거죠. 예, 예.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2,450이라고 하면 너무 낯선 구간으로 돼버렸죠.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다시 지금 수준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그게 먹을 룸이다. 네, 아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외국인 입장에서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는 게 2,800을 넘어서면서 부담스럽다고 네, 말한 네. 거는 12개월 포워드 PR 3년 평균의 이 표준 편차 수준을 넘어서면서부터였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지금 이 표준 편차 수준이 3,000포인트예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네. 자, 그러면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딱 한 달 지났는데 200포인트가 올라왔어요. 네. 밸류에이션 부담이 될 수 있는 영역이 거꾸로 말씀드리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질 수 있는 권역도 200포인트가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거를 1개월 뒤, 2개월 뒤,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를 생각을 해보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3,200포인트가 너무 싸 보일 수도 있어요. 하반기에는. 왜냐하면 그 다음 해에 이익을 들어오고 반영해야 되니까. 반영되고 밸류에이션 평균치도 올라올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는 구간이거든요. 지금은 기껏해야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만 기업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에 넣는데. 네. 그래서 근데 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에이 내년 실적 다 반영하고 있잖아라고 봐서 그거야 뭐. 예. 네. 그건 모르긴 하는데 이익 전망치가 올라온다면은 지금 보면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상향 중이거든요. 네.
궁극적으로는 오늘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되게 요점으로 제가 받아들인 잠깐 동안 코리아가 잠깐일지 당분간일지 꽤 지속적일지 모르겠지만 세계의 공장 역할을 네. 오랜만에 하고 있다 지금. 정말 오랜만이죠. 네, 하고 있다. 네. 이것에 따른 이익 성장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고 오래 가느냐가 갈 걸로 보이느냐가 이제 이 상승에 좀 더 폭을 키울 것인지 네. 아닐 것인지 이걸 결정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매달 체크하는 거는 재고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재고율. 네. 아, 이게 그게 과거처럼 소매업 중요한 것 같았어. 네. 과거처럼 소매업체 재고율이 제조업체나 도매업체 재고율을 넘어서는 시점이 되면 예. 그 동력은 정점을 찍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지 가게라고 생각하면. 네. 소매업체도 휴지가 없어 다 네, 사가서 네. 그런데 그동안 배송도 못하고 공장도 안 줄어서 휴지 공장에도 휴지가 많지는 않아 없나요? 그러나 소매가게 매대에 휴지가 없으니까 휴지를 빨리 보내달라고 해 네. 채워놔 네. 어? 이제 휴지 공장에는 재고가 없으니까 열심히 돌려 네. 그러나 여전히 소매 매대는 비어있으니까 이제 계속 사가는 네. 이런 상황이라는 네, 것인데 네. 제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이 매대는 왜 자꾸 주문하냐면 야 꽉 차야 되는데 비어있으니까 네, 네. 더 좀 만들어봐 라는 건데 이걸 채우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채워놓으면 앞으로 사갈 거라는 것, 생각인데 네. 휴지 사갔잖아요 그 코로나 때 네. 많이 네. 그래서 생각보다 안 살아오네 잠깐 그래서 결국은 한 5년 보면 그냥 쌤쌤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TV를 샀든 뭘 샀든 빨리 앞당겨서 살 수는 있는데 그쵸. 야 40인치 나오지만 버려 70인치로 바꿔 할 수는 있으나 그거 한 10년 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게 불안해 그래서 재고율을 계속적으로 팔로우해서 네, 네. 체크하다 보면은 예. 그 시점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가 진실인지 보인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너무 벌어져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소매업체랑 도매업체. 그래서 이 하락하는 속도, 상승하는 속도를 보면은 못해도 올해는 그렇죠. 그렇지. 길게는 어떻게 될지야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올해는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2월 전망에서도 바이 앤 스트롱 바이로 쓴 거는 올해는 네. 너무 걱정하지 말자. 조정이 깊으면은 더 사면 된다. 그랬더니 한 매니저분이 참 신선한 아이디어네요. 전략이네요. 사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더 떨어지면 더 사자는 것도 참 네. 오랜만에 듣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래서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생각이시고 어떤 걸 또 노리는지 주식 어렵고 재밌고 그래요. 네. 네. 그러네요. 덕분에 또 어려운 주식 재밌게도 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진짜 오랜만에 주식시장을 뭐 편할 수는 없죠 항상 네. 뭐 변동성 항상 있으니까 예. 그런데 좀 긴 호흡에서 좀 더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는 주식시장이 몇 년 만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3천을 넘어서니까 부담스럽다 여기서 얼마나 더 갈까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뭐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숫자에 대한 공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2천에서 3천 올라오려면 50%가 올라야 되지만 3천에서 4천을 가려면 33%만 오르면 돼요. 4천에서 5천을 가려면 25%만 오르면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4천에서 5천 돼도 25%밖에 못 먹죠.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레벨이라든지 지수에 대한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여기가 한계야라는 생각을 조금 벗어내면은 조금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한 3, 4년, 5년 뭐 과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생각을 깨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네, 요즘에 맞습니다. 차라리 처음 오시는 분들이 더 투자하기 네, 편하지. 맞습니다. 야, 내가 주식 시장에서 벌써 네. 5년째고 뭐 계좌 만든 걸로 치면 한 10년 네. 하는 분들이 제일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가치주, 10년 동안 가치주로 평가했던 기업들이 변신을 하고 있는데 네. 그냥 가치주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주가는. 예예. 예.
근데 이거를 성장주로 놓고 보면은 확 위가 열려버린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렇게 좀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들을 저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것들은 밴드를 설정을 해놓고 네. 몇 년치 뭐 고점이다, 몇 년 동안의 고점이다, 여기 간 적은 없다라고 했는데 저도 3년 평균의 밴드를 놓고 보니까 아 이거는 계속 위로 열리는 시장이 돼버렸구나라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조금 달리 보자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금리가 자꾸 낮아지고 있으니까 낮아졌으니까 네. 멀티플도 뭐 높아지면 높아졌지. 네. 그러니까 위로 합리화하겠지 또 아래로 내려오라는 아래로... 거는 아닐 테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네.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계속적으로 팔로우하고 체크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긴 하지만 좀 시장 자체를 조금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면은 조금은 편해지지 않으실까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월 시장에서는 대형주 볼까요? 소형주가 좋을까요? 뭐 주목해야 될 업종은 정도까지. 2월 딱 한 달만 놓고 보면은 그동안 못했던 애들 그러니까 금융주라든지 네. 오늘도 뭐 최근 좀 반등하는 과정에 눈에 띄긴 했지만 제약바이오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조금 상대적으로는 좀 선방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단기적으로는 좀 종종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얘네들이 쭉쭉 뻗어나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조정받을 때 어떤 게 좋을까라는 것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 좋아질 애들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2차 전지나 신재생에너지 수출주 계속적으로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반도체 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좋았던 애들이 앞으로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의 싸움은 얘네들을 얼마나 잘 모아나가는지가 연말 수익률 올해 한 해를 바라봤을 때 연말 수익률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이번 변동성은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내야 되기보다는 6개월을 준비한다, 1년 뒤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좀 예. 좋은 애들을 모아 나가자. 그러면은 올해 12월, 1월 달에 한번 보셨잖아요. 대형주들이 10% 20% 오르는 네. 장세.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들 대형주 중심으로 인터넷 되면 네, 그 말은 2022년 또는 3년의 기업 이익 예상치는 지금보다 더 좋을 거다.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22년 이익 증가율이 74%예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작년 11월만 해도 68%였거든요. 예. 근데 더 업데이트 하면서 계속 더 높아지더라 이거죠. 두 달 만에 6% 포인트가 올라온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그런데 그러면 팀장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코로나를 계기로?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인 세상에서 이른바 그 알짜인 위에 떠 있는 크림들만 지금 한국 기업들이 참 좋게도 잘 긁어오고 있어서 여기만 보면 무슨 잔치난 것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다들 각자의 생활 안에서 그러니까 각 국가들의 상황 속에서 네. 서로 어울렁더울렁 살아왔죠.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한 반이 있는데 한 네. 반에서 뭐 얘는 공부 잘하네, 얘는 공부 못하네, 뭐 이렇게 뭐 재밌게 지내다가 전체고사가 펼쳐진 거죠. 코로나19라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얘는 공부 잘할 것 같았던 애가 못하고 못할 것 같은 애가 잘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자체에서의 성적이 다시 매겨지고 밸류에이션을 다시 재평가받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네. 그 과정에서 잘하는 애가 못할 줄 알았던 애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하는 애가 그러게요. 한국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와 맞물려서 산업구조적인 변화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다른 못했던 나라들 못한 나라들 그리고 네. 아직까지 공장을 제대로 못 돌리는 나라들의 수혜를 한국이 다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 GDP의 그리고 국가 경제의 양극화가 국가별로 그러니까 잘할 것 같은 애들이 못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불균형들이 이쪽으로 또 계속 쏠리는 현상을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너무 한국 증시가 너무 좋다라고 보고 있죠. 영어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자식들 그걸 모르고 말아 외국인들은 뭘 보고 지금 파는 겁니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구만. 뭐 중립적인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 부담, 과열에 대한 부담들을 선물 시장에서 피력해 놓은 상황에서는 네.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많이 오른 거 팔고 덜 오른 거 사고 계속 포트폴리오 중립화만 했거든요. 맞아요. 아마 오늘 팀장님의 설명은 우리 인더스 우리나라 인더스트리가 뭔가 한 단계 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네. 설명이고 네. 아마 머뭇거리는 외국인들은 지금 잠깐 좋은 거야. 그거 잠깐 먼저 만든 건 나중에 분명히 마이너스 있을 거야. 3년만 평균으로 봐라 똑같지. 라는 생각으로 아마 선물을 팔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보면 결과는 나오겠네요. 결과는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다가 외국인들이 아 내가 오판을 했네 라고 하면서 네. 국내 증시에 뛰어드는 순간 숏 커버링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은 물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물량이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아. 주식 유통 물량들이 예. 그러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조금만 사도 알겠습니다. 시장은 날아가 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역대급으로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거 잘 모아가자. 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